와, 이거는 밥이다 진짜 무조건. 밥이 있어야 된다. 잠깐만 기다려. 오늘은 통다리 모듬 냠냠냠, 자메이카 볼케이노 슈프림, 모락모락 김나는 밥도 있지, 먹는 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그냥 닭다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닭다리 하면 떠오르는 치킨, 자메이카 통다리를 먹어야지 했는데, 얘만 먹으면 좀 아쉬울 것 같은 거. 뭔가 그 약간 매콤하고 막 그런 것도 막 먹고 싶어서 볼케이노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죠. 그래서 얘도 닭다리로 시키고, 제가 닭다리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은이가 자기도 먹고 싶다고 자기 것도 시켜달라고 해서 처갓집 슈프림 닭다리 주문해봤습니다. 완벽하죠?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하다. 이 세 개를 다 시켜서 먹다니. 꿈입니다, 꿈. 아, 너무 맛있는데? 이야, 이거, 와, 역시 부드러운 맛이. 와, 이. 치킨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, 진짜. 우와. 아, 하나 먹고 넘어가려고 했는데, 하나 더 먹어야 되겠어. 아, 넘어가야 돼. 안 그러면 이거 슈프림으로 배 다 채울 것 같아. 입가심 한번 해주고. 자메이카. 와, 이 윤기 잘잘 흐르는 거 봐요, 표면에. 우와! 자메이카가 이렇게 매웠나? 오, 생각보다 엄청 매운데요?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, 야, 이거 지금 매워서 좀 놀랬어요. 와, 껍데기가 역시 자메이카는 껍데기가 따봉입니다. 와, 이 야들야들하면서 이 양념이 제대로 딱 배어있어서. 아니, 이상하게 여기 자메이카 껍데기는 먹고 싶어. 보통은 닭 껍데기 잘 안 먹잖아요, 닭 껍질.
아, 이쯤에서 콜라 한 잔. 아니 이거 어제 어린이날 여기다 슬러지 담아서 주길래 여기다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. 안 나와 화면에.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또 이런 콜라가 안 보이고. 아, 안 되겠다. 좋았어. 그럼 그냥. 깔끔 개운 볼케이노. 아, 진짜 오랜만이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진짜 오랜만에 먹네요. 저도 볼케이노를 거의 한 반년 넘은 것 같은데 안 먹은 지 거의. 뭐요? 야. 맵다. 와, 볼케이노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맵네. 떡 진짜 맛있다. 아, 맵다. 아, 근데 볼케이노는 먹을 때 그 약간 숯불향 같은 게 입안 가득 콕 채우는 게, 와, 이거는 밥이다. 진짜 무조건 밥이 있어야 됩니다. 잠깐만 기다리세요. 밥을 가져왔습니다. 아, 근데 이거 어디다 놓지? 여기다 놓을까?
이게 아예 그냥 먹는 게 훨씬 맛있다. 아니 그 학교 다닐 때랑 군대에 있을 때는 반찬으로 양념치킨 나오면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었거든요. 근데 얘는 약간 그런 양념치킨들에 비해서 양념 맛이 좀 연하다고 해야 되나? 좀 부드러워서 밥이랑은 안 어울리네요. 아, 네, 진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세 개 딱 차려놓고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막 뿌듯하고 막 장난 아니네요. 하나 더 먹을까? 아 계속 땡기네. 배 엄청 부르거든요. 뭔가 얘는 튀겼고 얘는 크고 막 이래서 하나를 약간 배부를 때 하나를 더 먹기가 뭔가 조금 부담이 되는데 뭔가 얘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만만해. 근데 심지어 맛있어요. 밥 한 숟갈만 더 먹자. 행복하네. 이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오. 그냥 이렇게 맛있는 닭다리 먹고 또 먹고 또 먹. 아 요걸로. 아 다음에 또 이렇게 먹어야 되겠네요.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면 드셔보세요. 강추입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